목소리를 찢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그래요? 네. 기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. 자, 기계적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정한 속도로 똑같은 힘으로 계속 움직이는 건 기계적인 방법. 손으로 하는 인간적인 방법은 리드미컬하게. 왼손으로 하면 인간적인 방법. 살짝 말려놨어요. 오빠 왜 찍어야 돼? 초딩맘 만드는 거 보여주려고. 주물주물 해야지. 아이고 아빠 뭐. 아빠. 응? 물을 왜 준비했어? 물 왜 준비했냐고? 어. 이렇게 해가지고 도토리에서 도토리 묵 만드는 가루를 빼내는 거야. 가루는 왜 빼내야 돼? 이걸로 묵을 만드는 거야, 도토리 묵을. 이 색깔, 뿌연 거 있지? 그걸로 만드는 거야. 현이 아빠가 도토리 묵 만드는 거 몇 번 보여줬는데? 기억 안 나? 아, 눈웃음 치지 마, 이놈아. 아빠, 응? 어디 갈 때? 아빠, 왜 매일매일 도토리 묵 만들었지? 누구 아틀 때도 만들었고. 기억하네? 그래가지고 아빠가 도토리 묵 선물로 드렸지? 어. 아빠! 응. 아, 아, 뭐해? 아빠! 응? 국물로 만드는 거야. 아빠, 그거 물이랑 섞인 국물? 아빠, 아빠 여기 또 소금 한 숟가락 넣고 여기다가 이제 그 뭐냐 세 번 이렇게 하는 거야 세 번. 아빠, 내가 물에 다진 배. 에이 그러면 안 돼. 하긴 안 됐잖아. 잉 뻥댕이. 도토리묵인가요? 도토리묵? 네. 아, 도토리묵? 네. 아, 도토리묵 하실게요? 네. 추운 겨울날? 도토리묵 원래 겨울에 먹는 거예요. 이게 지금 가을에 해놓은 거죠? 네. 겁나게 가라앉았다. 좀 크게 나오겠는데? 아, 저도 도토리 가루 그 앙금이 물 조절을 잘 해야 될 텐데요. 잘해야죠. 네, 물 조절이 관건입니다.
욕심 부리면 안 돼. 여기까지? 여기까지 했어. 네. 한쪽 방향으로 하는 거죠? 그래서 네. 왼손으로 줘서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도토리 가루로 하면 편한데 제가 직접 갈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그때 또 감이 떨어지면 감이 떨어지면 주워야지. 물 맞추기가 참 농도 맞추기가 이게 최고로 숙제입니다. 물을 아주 조금 넣었어요. 소주컵을 두 컵은 넣고. 아 소주컵을 두 컵. 이게 너무 농도가 진하면 텁텁하고. 농도가 너무 좀 묽으면 젓가락질이 안 되고 푸딩 같고. 지금도 안 떨어지네? 떨어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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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넣자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야? 조금만. 이갈 시간이 어디? 하실 줄은 알겠지. 잘 하시겠지. 근데 이갈 시간이 어디 있어?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. 근데 색깔이 그렇게 좀 진한 것 같네요. 봐봐요. 시골은 떨어지. 안 떨어지는데 이거? 떨어지라. 안 떨어져. 아니 됐어 됐어. 잘 되고 있나요? 엄청 잘 되고 있어요. 이제 감 잡았다니까. 이제 도토리묵 달인 되겠네. 네. 엄마. 한 30년간 도토리묵만 만들었어요. 와 먹음직스럽게 아주 잘 되고 있어요. 이것도 직접 주우신 거죠? 예, 고사리 손으로 주운 거예요. 엄마. 네. 주워 가지고 엄마 뭐 절구에 말려 가지고 엄마 울커 가지고 쪄 가지고 울커 가지고 여러 가지 엄마, 단계를 뭐 거치죠. 예, 과정이 많아요. 네, 엄마 뭐 맞아요. 엄마만 보이는데. 네. 아, 초콜릿 같아, 초콜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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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뜸을 들인대요. 뜸. 뜸이 중요하대. 뜸이 이게 찰기를 만들게 하는 그지? 찰기를 만들게 하는데 오븐? 네 오븐 좀 오븐 뜸을 들이게 들이고 있어요. 애가 못생긴 얼굴 뭐 누구? 완성 쫙 펴주세요. 아빠 이리 우체 우체 야, 엄청 반짝거린다. 이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참. 아고 성형을 하시네요. 잘 됐나요? 잘 됐어요. 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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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죠. 그러네. 좋아하시겠네. 선물 받으신 분은 좋아하시겠어. 엄마! 이 귀한 걸 정성이 듬뿍 들어간 엄마! 엄마! 요리입니다. 엄마! 엄마!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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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오, 이게 그 야, 얀들얀들? 난들난들. 난들난들? 응. 와, 씨, 난들난들. 완전 대박 성공했네. 난들난들. 와,
수제 도토리묵. 잘할 수 있어요. 산에서 준 수제 도토리묵. 맞아. 난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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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들. 저 이제 잘하죠? 맛있겠다. 네. 이번에 완전 대성공. 대성공. 젓가락질도 되겠네. 됐죠? 젓가락질 되겠죠? 오늘은 이걸로 배 채우는 걸로. 이걸로 배를 채우겠습니다. 맛있어. 짠짠. 맛있어, 맛있어. 짠짠짠짠짠짠짠. 이게 건강한 맛. 묵 봐. 묵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? 묵은 묵묵히 먹어야 된다. 묵묵히 또 까먹었어. 맛있다.